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174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기도에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안권과 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이 되었으면 하는 변식 진안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523페이지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모두 단이슬과 같은 감로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감로수지만,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레 공양을 올린 일자수류관 진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물기가 있는 음식들도 단이슬과 같은 감로수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시감로수 진안인데요. 시감노수 진은 나무소로바야다타이다야다냐다옴 소로소로바라소로바라소로사바하나무소로바이 다타하이다야다냐다옴 소로소로바라소로바라소로사바하나무소로바야다타 아다이야 다이냐 다 오음 소로 소로 바라 소로 바라 소로 사바 번뇌를 꺼내어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 묘다짐들이오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 원만성취 이루겠나이다.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들과 같은 지혜를 깨우쳐서 원만성취 이루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우는 부분이죠. 우리 불교에서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이 고한 이치를 모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현상이 실제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집착으로 인한 번뇌를 만드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성철 스님께서는요, 생각해봐라. 눈 감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걸을 수 있으며 먼지 많은 거울이 어떻게 사물을 바로 비출 수 있겠는가 하셨는데,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 불법을 바르게 실천하여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륜관 진언인데요. 일자수륜관진넌옴밤밤밤밤옴밤밤밤밤옴밤밤밤밤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밝히게 했나이다. 자, 일자수륜관진넌은요,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면서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밝히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불교는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빌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스스로 부처의 실천행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다운 언행을 배워서 사람다운 삶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죠. 약불식득자심하면 송득한문서 도무영천이라. 만약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언어를 많이 하고 문자를 얻어 송을 할지라도 도무지 소용이 없느니라. 약요멱불직수견성이니라. 성즉시 불이요 불즉시 차제인이며 무사부작이니라. 만약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자성을 보아야 하느니라. 성품이 곧 부처이고 부처는 자유자재한 사람이고 일에 집착하지 않고 일을 만들지 않느니라.
약불견성하면 종일망망 향회치고 하여도 멱불은 원래 부득이니라.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종이를 끝없이 마음의 대상, 즉 색성량 미촉법이죠. 을 달리며 구해도 깨달음은 끝내 얻을 수가 없느니라라고 했는데, 무엇이 올바른 불공이고 무엇이 올바른 기도인지 바르게 이해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기도 천일봉 제 174회차 설교를 보냈습니다.